오늘 일본의 경제가 완전 폭망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뉴스가 아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긴급 속보로 묻히고 있습니다. 때를 잘 맞춘 입원이 아베와 아소다로의 잔꾀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종전 이래 일본 강요 4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노골적으로 중국과 한국을 무시하는 언동을 하면서 자민당의 집권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국과의 국지전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도 흘리고 다닙니다. 일본을 움직이는 극우 세력 집단인 일본 회의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일본 경제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7.8%를 기록하면서 연간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27.8%에 달하는 충격적인 실적입니다. 이는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마이너스 17.8%보다 나쁜 실적으로 역대 최대의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지난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한국의 마이너스 1.8% 예상 GDP 성장과 비교하면 얼마나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아베와 아소다로는 15일 오후에 긴급회의를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리고 아베는 일요일을 보내고 바로 월요일 17일에 입원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9월 개각과 국회 해산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경제의 폭망과 자민당의 재집권 전략이 더 심도 있게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재무상 강요인 아소다로가 오늘 발표될 일본 경제의 폭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차기 자민당 총재에 대한 논의가 깊숙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결국 이 엄청난 암울한 소식을 덮으려고 아베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베가 오늘 오전에 도쿄 시나노 마치의 게이오대 부속병원에 입원했다고 일본 언론에서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총리 관저는 이미 예약된 건강체크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지병인 괴장성 대장염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7월 6일 일본 주간지에서 아베가 관저에서 피를 토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TBS 방송에서는 걸음걸이가 계속 느려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베의 입원이 크게 주목받는 것은 지난 1차 집권 때 1년 만에 지병으로 인한 체력 저하와 치료를 이유로 갑자기 총리 사퇴를 발표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아베가 피를 토했다라는 언론 보도는 총리 관저에서 일부러 흘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베와 아소다로는 아베의 건강과 입원 사실까지 충분히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을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예정에 없던 입원을 급히 함으로써 일본 경제 폭망에 따른 아베의 책임을 피했으니까요. 그동안 아베의 최측근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설계했던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중의원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책임감이 강한 분이다. 강제로라도 좀 쉬게 해야 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아부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종전일을 전후해서 전방위적으로 아베와 자민당이 전략적으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의 막후 조직인 극우 집단 일본 회의가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헌법의 긴급사태 조항을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회의는 4만여 명의 회원과 243개 지부, 2천 명 가까운 지방의회 의원, 70여 명의 자민당 의원들, 그리고 아베 내각의 대다수 강요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국수주의 극우단체입니다. 아베와 아소다로는 단 두 명밖에 없는 일본 회의의 특별 고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원로 기자는 트위터에 일본 회의가 움직였다. 헌법 개정 꼼수 부리지 말아라. 아베는 국회나 열어라. 라고 비난했으며 이 비난 때문에 아베 지지자들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베와 자민당은 종전일 기념사를 통해 본격적인 전쟁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일본 국민들을 충성된 가미가제 후손들로 줄 세우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종전일인 15일 아베는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해서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웃나라에 대한 가해 책임과 역사에 대한 반성은 이런 반구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시정연설할 때에만 언급했던 적극적 평화주의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선제적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이제 전 국민들 앞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뭐 막 나가보겠으니 찬성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는 정치적 선동에 나선 것입니다. 자민당이 발표한 종전의 날 성명에서도 평화국가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정당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협에 대한 억지력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수방위가 요구되고 있다는 표현을 처음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미 자민당과 아베는 이제 2판 4판 전쟁하는 국가로 나서겠다고 일치된 표현으로 나간 것입니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감행하면서 한국과 중국과의 싸움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고이즈미 신주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4명의 장관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에토 세이치 영토 담당상은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 대한 질문은 하지 말아라. 일본의 국가 행사이다. 신사 참배를 70년 이상 계속해도 뭐라고 할 일이 아니다. 라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아베 내각 강료들의 신사 참배와 아베의 공물 비용을 복납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당연히 아베와 자민당은 이런 한국과 중국의 반응을 예상하고 저지른 도발이고요. 경제가 폭망하고 아베의 지지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려는 판이고 보수 트래블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90%에 달할 정도였는데도 아베 지지자들과 자민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변론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토론 방송에서는 아베가 이 어려운 상황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지금 야당이 집권을 하면 아베와 자민당보다 잘할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멘트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일본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베에 대한 비난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입헌 민주당 등 야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도 그래, 도로 민주당으로 수백 번 가봐라. 최악이었던 민주당 정권으로 돌아가려는 일본 국민은 한 명도 없다. 라는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의원의 정치 공세도 연일 방송을 타고 있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베와 아소다로의 꼼수가 통하고 아소다로가 차기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에는 일치단결하는 일본 국민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를 해방시키려고 했다거나 한국을 발전시켰다거나 하는 헛소리를 하는 것도 뭐가 뭔지 구분도 못하는 일본 국민이 세뇌를 스스로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 공격을 일으킨 4일 후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에 의한 아시아 식민지를 해방시켜서 대동아 공영권을 설립해 아시아 자립권을 획득하겠다는 명분을 붙인 것입니다. 종전 이후 연합군에 의해 금지된 이 표현과 인식을 아베의 일본 회의와 일본 국민들은 아직도 역사 미화와 합리화의 논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소다로는 아직도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무리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아베와 아소다로의 계획대로 자민당은 재집권하고 앞으로도 쭉 혐한으로 정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대로 쭉 일본 경제는 폭망하면서 자멸할 것도 보이고요. 역사를 통해 깨닫지 못하는 국가의 앞날은 이렇게 뻔합니다. 이틀 전 우리는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참패했고 그로부터 3년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죠.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 당당한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 빛광, 돌아올 복, 광복절이라 칭하고 국경일로 지정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지만 교육 및 인프라 파괴 등 그동안 일본이 저질러 놓은 만행들 때문에 한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광복 이후 10년이 지난 1955년 한국은 세계은행에 처음 가입했는데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65달러. 반면 일본의 GDP는 이미 40조 원을 돌파해 50조 원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의 100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광복 이후 75주년을 맞은 2020년 한국과 일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 경제를 기적이라 표현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과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국민들의 열망,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한국 기업인들의 놀라운 능력들이 다이나믹하게 합쳐지면서 구매력 기준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역전해버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3월 OECD가 발표한 구매력 평가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5,004만원으로 일본 4,912만원보다 무려 100만원 정도 앞섰습니다. 한국이 광복절을 처음 맞이한 당시 일본과 경제력 수준이 100배나 차이 났지만 75년 만에 믿기지 않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게다가 어느덧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일본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 302개사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84%가 일본의 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보복 의도와는 달리 한국 기업들의 전혀 내상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용 게이자이 신문이 최근 발표한 핵심 74개 품목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한국은 스마트폰,
OLED 패널, DRAM 메모리 반도체, NAND 플래시 반도체 등 7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11개 품목에서 1위를 해오다가 지난해 4개 품목이 줄어들어 총 7개로 한국과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 파워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틀 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조선시대 훈련 도감과 훈련원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선운동장, 해방 후에는 서울운동장으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땀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청년 송기정의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뜨겁고 안타까운 땀방울로 기억될 것입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금메달 수상자 송기정은 월계수 묘목으로 가슴에 일장기를 가렸습니다. 당시에는 민족의 자존심을 세운 위대한 승리였지만 승리의 영광을 바칠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주권 재민에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뤘습니다. 한국 국민은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도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했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또한 한국은 언제든 일본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됐다 라고 전하며 일본이 국제법의 원칙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역사상 가장 강렬했던 대한민국 1인자의 광복절 경축사였습니다. 전세계 언론들도 이번 한국 대통령의 강력한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앞다퉈 보도했는데요. 일본의 교도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한국은 일본과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며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마주 앉겠다고 전했다 라고 보도했고 The Nation은 RFRB 파키스탄 대통령도 한국의 제75회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대 메시지를 전하며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했다 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든지 일본과 대면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일본을 향해 폭탄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르몽드는 1944년 드골 장군이 이끄는 새 정부의 명령에 따라 프랑스에서 창관됐고 국내외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 보도의 정확성과 독립성, 게다가 교정 교열을 너무나 엄격하게 하여 오타 환자가 없다고 평가받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간지입니다.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르몽드의 한국일본 특파원 필립 메스메르 씨는 프랑스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피해자의 존재가 1960년대 후반까지 드러나지 않았죠. 한일 갈등의 문제에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해요. 라며 일본 정부의 충격적인 발언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이슈에 대해 일본 특파원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일본의 직격탄이 될 만한 보도를 해도 괜찮냐는 한국일보의 질문에 그는 나는 일본 특파원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 특파원이다. 내 생각대로 정부를 비판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쓴소리를 한다. 라며 그가 한국과 일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한국에 큰 소리를 치고 있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일본 정부가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그 협정을 맺었는지를 봐야 한다. 196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하에 한국 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수 없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 부흥을 우선시했고 아직까지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며 현재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철저하게 일본 측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립 메스메르 르몽드 특파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나치 점령하에 있었던 프랑스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20년이 넘게 지난 196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세상에 공개됐다. 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는 전쟁이 끝나는 동시에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30~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타나기도 한다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무라야마 전 총리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 지배를 인정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라고 아베 내각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여론들이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일본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악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일본을 대놓고 일본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라며 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도전을 반대해왔었죠. 교도통신은 일본 아베 총리 관저의 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이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이지리아 또는 케냐 출신의 후보를 지지하는 방향을 조율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 언론들의 생각은 일본과 전혀 달랐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WTO의 최대 주주이자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이 어떠한 후보를 지지할지가 중요하지, 고작 3.925%의 예산 분담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미 유명희 본부장과 협상을 마친 뒤 함께 일하지 않을래? 라는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최고의 극찬을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WTO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것은 일본이 사실상 쥔 것은 명목상 한 표뿐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깊은 경제적 유대관계를 통해 우군으로 삼아왔기 때문인데,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동남아시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투표권은 완전히